자기야, 오늘은 어디로 랩배틀 하러 갈 거야? 글쎄, 뭐 폭탄 대가리도 아작냈고 이건 뭐 내 랩배틀 상대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이미 최강 아니야? 역시 다음 랩배틀 상대가 기다리겠다. 빨리 차 타고 가자. 오오, 그래 빨리 가야지. 자, 그러면은 한번 간만에 밟아볼까? 어?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? 잠깐만,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. 뭐? 부딪힌다! 안 돼. 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. 스태틱 메모리즈라고 또 신작 모드가 나왔는데 이 모드가 저번에 제가 플레이했었던 기억상실 모드랑 조금 유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. 한 달 전 있었던 엄청난 교통사고로 인해 여자친구는 자기 악마의 힘을 써서 남친 대신에 희생을 하고 말았고, 그리고 남친도 매우 큰 중상을 입은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남은 건 퇴원 전에 최종 체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. 과연 갑작스럽게 여자친구를 잃게 된 남자친구의 상태는 어떨까요? 로보 하트비트 프롤로그부터 한번 봅시다. 어? 이거 진짜 심장박동 로봇이네? 삐삐삐삐. 안녕? 너와 게임에서 정말 기쁘구나. 어? 너 누구야 너? 아, 나는 삐삐라고 그래. 난 너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러 왔어. 너에게 힘을 꽉꽉 넣어줄 필요가 있겠구만. 와, 잠깐만, 이게 지금 병원이거든요? 딴딴딴딴. 오우, 예. 지금 로보 하트비트가 제가 또 기분이 안 좋을까봐 같이 노래 부르면서 좀 기운을 북돋아줄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.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? 이거 뽀삐뽀 노래 아니에요? 아닌가? 아, 이거 그 저거 리믹스 버전 같다. 아버님 그 장인어른 두 번째 노래였나? 그거 리믹스 버전인 것 같아요. 아, 잠깐만, 그러면 여자친구 또 죽었다고 장인어른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트는 건가? 야, 근데 이거 거의 뭐 계속 합주를 부르는 느낌이네요. 심장박도 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코러스만 넣는 느낌인데요? 삐삐삐삐 소리만 약간 얹어주는 느낌? 거의 뭐 같이 노래만 틀어준 느낌인데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센파이가 저를 좀 체크하러 오는 것 같아요. 기분도 조금 좋아졌고 이제. 어? 잠깐만! 저기 릴라 엄마는 왜 있어 방금? 그 스키더 엄마 이쪽에 여기서 일하셨었구나. 아, 그래서 어땠는데? 삐삐! 어, 너무 좋았어. 너 완전 쩌는 래버구나 남친. 아, 고마워 삐삐. 으이? 어? 의사 센파이다. 너 밖에 나와있으면 안되는데. 아니, 누가 여기 심장박동기를 갖다 놨어? 자, 어쨌든 남친군 우리가 퇴원하기 전에 이제 최종 체크를 할 거예요. 잠깐만, 근데 저 로봇 저거 아니었어? 그러면은 설마 남친의 그냥 상상 같은 거였나? 그 남친의 마음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자,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몇 가지만 좀 체크해볼게요. 당신은 지난달에 많은 일들을 또 겪었죠. 뭔가 걱정 있으면 알려주세요. 그래요. 뭐야 갑자기? 레몬 데몬이? 오, 완전 완벽해요. 3, 2, 1, go! 삐, 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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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딥.
띠띠띠띠띠. 자, 두 번째 노래는 닥터라는 노래요. 어? 이거 닥터 센파이 리믹스 버전이네요. 근데 뭔가 조금 어두운 느낌인데. 이게 원래는 그 센파이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밝은 노래로 뭔가 봄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는데 비트가 좀 많이 느껴지는 버전으로 리믹스가 됐네요. 어 뭐야 오 깜짝이야. 와 지금 남친의 상태가 심상치 않네요. 저 밑에 게이지 보니까 그 센파이의 게이지 모습도 좀 약간 이그러져 있거든요. 이것도 지금 남친이 정신 상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모두 설명 보니까 약간 정신분열증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다고 그랬었거든요. 와 지금 남친의 교통사고랑 너무 큰일을 겪어가지고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아유 불쌍해 진짜. 헐. 오케이 좋아요. 아 증상이 근데 좀 그대로군요. 자 우리는 이제 인지운동이란 걸 해볼 거예요. 그러면 뭐 수학 같은 건가요? 아니요 수학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할 거니까 이거를 그냥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. 괜찮죠? 어?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좋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. 자 두 번째 곡 Medicine. 뭔가 약을 처방하는 듯한 노래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뭐 기본적으로 스토리 들어간 거 말고는 노래 리믹스 버전 느낌이네요. 와 근데 이거 진짜 스토리 잘 만들었다. 앞에 인트로는 뭐 제가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지금 뭐 한 데모 버전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기억 상실 모드와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 나올 스토리들 너무 기대가 되네요. 잠깐만 이거 스파이버 이렇게 어려웠었나? 어머! 죽겠다 이러고! 여기서 버려야 돼! 오 제발! 버텨! 제발 조금만 버텨! 와, 나 분명히 스토리 즐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냐? 야, 어렵다 어려워. 아 좋아요. 좋은 소식이 있고 좀 나쁜 소식이 있는데 예? 더 테스트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갑자기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우 레몬데몬 트라우마야 저게? 나중에는 레몬데몬 튀어나와가지고 최종전 버리는 건가? 저한테 또 말 안 해주신 거 없나요? 어이 꼬맹이 저 돌팔이 여사가 날 찾으려는 건 맞지? 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. 어 왜 말 안 했죠 이거? 아 미안해요. 좀 약간 혼란스럽네요. 와 갑자기 꼬맹이 아니 잠깐만 갑자기 몬스 레몬데몬이?
아, 기억 상실도 그렇고, 아, 모두들 왜 이렇게 슬퍼요 이거? 원래 여자친구가 딱 뒤에서 랩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친 어디 갔어? 남친아 제발 행복하게 바란다. 이게 노래도 노랜데 진짜 우와 아 또 트라우마가 좀 활동한 것 같아요. 와 근데 저거 비식하는 연출 대박이다. 그래서 언제 태어나죠 저는? 아, 레몬데몬을 한번 만나서 간판을 지어야 이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? 그래도 트라우마하고 싸울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남친? 근데 왜 레몬데몬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을까요? 제가 막 번역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라가지고 그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. 아... 여친아... 남친 대신 희생한 거 진짜 너무 슬퍼. 오바야. 아, 다 괜찮을 거예요. 예? 잠깐만요. 저 여기서 나간다고요?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세요? 당신이 저한테 뭐 말하지 않은 게 없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드디어 남친이 이 병원을 퇴원하게 될 것 같아요. 간호사가 안내해 줄 거예요. 릴라가 오나요? 아, 네. 고맙습니다. 여기요. 아무도 없나요? 입 좀 다물래? 레몬 대가리? 잠깐만, 레몬 데몬을 같이 안고 나가려는 모양이네요. 아,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모드. 아우 굉장히 좀 이것도 신박했어요. 컷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모드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남친 안에 있는 레몬 데몬과 함께 새로운 집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. 다음 이야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휴바!